고3 시월 문제 홍백화전 고전소설 시작할게. 여성 주도형 제자 가인 소설이야. 여성이 주인공인 여성 주도형 제자 가인. 우리 고전소설의 주인공들이 이 제자 가인들이 많아. 생긴 것도 잘생기고 능력도 뛰어나고 가문도 좋고 거기에다가 성품까지 좋은 완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전소설의 대부분 주인공들이야. 여기도 마찬가지고 순직소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순직소가 성품도 좋아요, 실력도 뛰어나요, 능력도 있어요. 이런 사람인 거야. 제자 가인 소설이고. 자, 순직소가 일단 나오고, 순직소가 부친의 편지를 받고, 아버지 편지를 받았네. 급하게 뜯어보니, 죄를 입어 배기종군으로 변방에 가게 된 이야기와 아버지가 뭔가 일이 있었나봐 변방으로 가게 되었대요. 여성상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한 사연이 있었다. 자, 아버지가 뭔가 일이 있나봐. 근데 여성상의 도와가지고 죽음은 면하고 어쨌든 뭐 변방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죽음 면하고 가게 되니까 좀 다행스러운 상황이 일어났는 것 같아. 특히 여성상이 혼사를 정한 것과 이 혼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함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아, 여성상하고 혼사를 정한 거 누구와 혼사를 정했을까? 여성상 내하고 누구와 우리 집이겠지. 혼사를 정한 거 하고. 근데 그게 부득이하대요. 그리고 또 내가 어릴 때부터 글을 읽어 어리를 잘 아는지라 모름지기 부모 명령의 경중을 이해하고 계씨 집안의 작은 정과 여성상 집안의 큰 은혜의 경중을 잘 헤아려 다시 전처럼 고집을 부리지 말고 편지를 받은 날로 바로 집으로 돌아가 여지 지방과의 혼사를 이루어 멀리 있는 아비를 이루어라. 아, 이거 보니까 원래 순직소가 계씨 집안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했나 봐. 근데 아버지가 여성상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여성상 도움 받은 게 계씨 집안의 인연보다 더 크니까 너 고집 부리지 말라. 결혼하지 않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씨 집안하고 혼사를 이뤄라. 혼사를 해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 그지? 순직소는 주씨와 함께 부친의 편지를 보고 부친이 큰 한을 면하였지만 큰 한은 뭐야? 죽음은 면하였지만 근데 위험한 곳 변방으로 가게 되었지, 그지? 변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매우 슬퍼하였다. 이에 주씨가 순직소에게 말하였다. 주씨라는 인물이 나오네, 그지? 소조는 계일지와, 소조, 누굴 보고? 양반집 아가씨를 보고 소조라 한다, 그지? 그럼 순직소는 누구야? 여자다, 그지? 여자고, 계일지가 남자인가 봐. 길지와 나이, 재주, 외모 등이 모두 알맞아 하늘이 둘의 인연을 내렸다고 생각하였는데가 중요하지, 그지? 오늘 이처럼 되고 보니 하늘의 뜻이 계일지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것 같군요. 소주는 계일지와 함께 지내고 공부하면서 서로 재주를 공경하였으며 둘 사이에 조금도 구차한 일이 없었습니다. 너 계일지하고 천생연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 둘 사이 아무 일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비록 혼담은 주고받았으나 몸을 허락한 적이 없었으니 최앵앵과 왕교란처럼 남자 함께 야반도주하는 일은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너 계일지하고 연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 여성상 집에 결혼을 해야겠네. 근데 너 혹시나 최앵앵 왕교란처럼 밤에 둘이 계일지와 도망가는 일 그런 거 있으면 안 돼? 이러면서 타 이르는 거지, 그지? 그럼 최앵앵과 왕교란 누군지 몰라도 여기서 딱 보면 어떤 느낌이야? 너무 좋아가지고 집안 반대 무릅쓰고 왠지 도망간 사람 같지, 그지? 중국 고사를 인용해가지고
인용해서 자 야반 도주 둘이 혹시 게일지하고 야반 도주하는 일 없어라. 니네들 옛날에 혼담 얘기는 했지만 그런 일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그지? 절개를 잃어버리면서 살기를 바라고 죽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과는 함께 언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상황에 처하면 소저는 부친의 명을 따라, 부친의 명이 뭔데요? 여성상례와 결혼이지, 그지? 여성상 지방과 혼인. 자신의 복을 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순직소는 크게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이거 누가 추시가 얘기하잖아. 그 추시가 누구냐면, 진실로 작은 어머님의 말씀이 많습니다. 요게 주시겠지. 그죠? 그러나 부친이 지금 사생의 기로에 계시는데, 아버지가 지금 변방에 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한나라 시절 제형처럼 황제에게 부친을 용서해 달라는 상소를 올리지 못할 망정, 혼사를 의논해야 겠습니까? 하면서 아버지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변방에 가 있는데 지금 혼인 얘기가 웬 말이냐 하면서 아버지 핑계를 대면서 혼을 조금 미루는 거야. 자식 된 도리를 명분으로 혼사를 미루고 있어. 주씨가 말하였다. 소저 말이 맞습니다. 여성상 아들에게 편지를 써 부친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혼례를 치르는 것이 좋겠다고 전합시다. 순직소가 비록 말은 이렇게 했지만, 게일지와의 언약을 생각하면 간장이 끊어지는 듯하였다. 내적 갈등이지, 그지? 지금 아버지가 여성상의 성상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집으로 시집 가야 될 형편이고, 마음속으로는 게일지를 못 잊고, 그래서 내적 갈등하는 상황이야. 자식 된 도리하고, 어디 사이에? 애정 사이에. 배를 돌려 개봉부 동문에 메고 이날 밤이 새도록 생각했지만 이 위기에서 벗어날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탄식하며 말하였다.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데 무슨 상관이겠는가? 그러나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은 분명한 명분이 없으니 부친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죽음으로 설득한 후에 그 뜻을 얻지 못한다면 그때 목숨을 버려 게일지와의 의리를 지키리라. 내가 어떻게 죽는 방법을 택하겠다. 아버지 돈 오면 방법 1이 죽음이야. 어떤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첫 번째 방법이 아버지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안 들어주시면 내가 죽음을 택하리라. 갑자기 생각해보니 지난날 부용헌에서 게일지와 맹세할 때 게일지가 죽음으로 맹세하려는 것을 허락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자, 우리 죽지 말자. 안 되더라도 죽지 말자. 이런 맹세를 했나 봐. 마침 오늘의 일을 미리 예상한 듯 하였다. 그러면 내가 죽음으로 의리를 지키겠어. 근데 우리 죽음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약속이 떠오른 거야. 그래서 방법 1에 장애지, 그지? 장애고. 슬프다. 게일지의 정은 나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자이고 형제도 있지만, 게일지는 외아들이라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혼인하지 않는 일은 없을지도 모른다. 내 생각한다고 게일지가 혼인하지 않고 그러진 않을 거야. 왜? 외아들이니까.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그지? 가문을 이어야 되잖아. 그러나 나를 제외하고 누가 게일지와 혼인할 수 있겠는가? 만일 게일지가 배필을 잘못 얻어 금슬시락의 즐거움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게일지가 나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 돼. 그런데 네 생각한다고 부부간에 이런 금슬시락은 부부간의 정이야. 이게 없었고 불행하면 어떡해? 하면서 게일지의 불행을 염려하는 거야. 오지랖 넓다, 그지? 게일지의 불행을 염려하고 있고요.
갑자기 일어나며 한 가지 일을 생각하였다. 내가 지금 죽는다면 게일지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 나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추천한다면, 자, 새로운 생각이야. 새로운 생각이 뭐냐면 다른 사람 추천이야. 나는 지금 게일지한테 시집갈 형편이 안 되니까 다른 좋은 여자를 내가 소개팅 해줘야지.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또한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서리, 옥천간의 여도사인 정현이 말하던 설유란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는 거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림을 통하여 보면 외모가 매우 아름다울 것이다. 외모도 아름답고 우리 순직씨도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설유란도 아름답고요. 뿐만 아니라 그 족자의 글과 글씨 또한 다른 사람이 대신 쓴 것이 아닐 것이니 만일 설유란을 얻어 게일지에 베필로 삼으면 게일지를 위하여 내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을 것이다. 자, 요게 이제 요게 방법이야. 다른 여자 찾아주는 거 방법이. 그런데 게일지가 지금은 멀리 있어서 설씨 집안에서는 나의 말만 듣고 게일지와 설유란의 혼사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요게 뭐야? 지금 게일지가 여기 없는데 내가 이말 한다고? 설유란 집안에서 그래? 뭐 게일지하고 혼인시키지 뭐 이런 리가 없다는 거지. 방법 위에 장애지, 그지? 그러면서 아, 정말 모든 일이 허사로다. 그러다가 다시 생각하였다. 게일지가 우연히 지나가는 손님으로 설유란의 초상화를 보고 무심히 쓴 글을 설유란이 관심을 갖고 본후한 편의 글을 다시 쓴 것으로 본다면 두 사람의 인연은 하늘의 뜻일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설씨 집안의 상황을 보고 설유란이 정혼할 곳이 없으면 게일지를 위하여 중매를 자청할 것이다. 만일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의 정성이 극진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거 방법 2의 방법 2 장애의 해결 방법이지. 장애의 해결 방법. 내가 게일지처럼 해가지고 게일지가 마치 설유란의 초상화를 보고 뿅 반하여가지고 편지를 쓴 것처럼 편지를 써가지고 둘이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정이 쌓이면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게일지가 되어가지고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볼게. 게일지가 쓴 것처럼 꾸며서 보낸 순직서의 글을 보고 의향군주는 게일지를 사익감으로 여겨. 그럼 의향군주는 누구야? 앞에 설유란의 아버지지, 그지? 이 인물은 설유란의 아버지가 편지는 누가 썼다? 순직수가 썼다. 누구인 것처럼? 게일지인 것처럼. 자, 사익감으로 여겨 만나기를 청하는 거야. 아, 큰일 났다. 자, 게일지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근데 게일지인 줄 알고 한번 오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순직수가, 원래 편지는 순직수가 썼어. 그치? 병을 핑계로 만남을 미룬다. 그럭저럭 여러 날이 지나가고 올해가 거의 다 되어가니 의향군주는 아 이상하단 말이야. 왜? 맨날 아프다 그러고 안 와. 의향군주는 혼사가 지연되는 것을 민망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또한 게이츠의 병이 이처럼 오래가지는 않을 것임을 알고는 일부러 칭병하여 병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는 한번 보기를 재촉합니다. 보기를 재촉하니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이에 순직소는 이렇게 거부만 해서는 혼사가 성사되지 못할 것이므로 자신이 직접 게일지를 위하여 수고로움을 사양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자신이 직접 게일지를 위하여 수고로움을 사양하지 않기로 결심. 이게 뭔 소리일까? 내가? 게일지인 것처럼 가야지. 그래서 어떡해요? 밑에 보면 가만히 주씨와 난지 등과 함께 의논하여 시장에서 유생의 복장, 남자 복장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직접 남장을 한 후에 의향군주 집에 나아가 명함을 드리니
의양군주가 매우 기뻐하였다. 이에 의양군주는 치양각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남장을 한 순직소를 청하여 먼저 앉게 하였다. 순직소 되게 이쁘다 그랬지, 그지? 그리고 11호 하여금 주렴을 가져다가 중당을 가려 막게 하고 커튼 같은 걸 치는 거야. 모든 시비들이 의양군주를 옹호하여 발 안으로 들어왔다. 남장을 한 순직소가 일어나 피하려 하다가 두번 절을 하였다. 이에 의양군수가 발 안쪽에서 답례하였다. 발을 커튼 같은, 얇은 커튼 같은 사이에 두고 이제 두 사람이 의양군주, 그러니까 순류란의 아버지랑 순직소가, 남장을 한 순직소가 게일지인 것처럼 만나는 거야. 이에 의양군주가 발 안쪽에서 답례한다. 의양군주가 발 안에서 남장을 한 순직소를 게일지로 아는 거지, 그지? 순직소를 지금 게이지를 알고 보니 엄청 잘생긴 거야. 백옥과 명주처럼 강체가 사면에 비추었다. 이말 엄청 잘생겼다. 외모가 출중하다는 소리야. 외모가 출중. 출중. 양군주가 크게 놀라면서 세상에 이런 미남자가 있는가? 선유란의 배필이로다라고 생각하고는 유모를 통하여 말을 전하였다. 우리 원래 사본보기부터 보고 읽고 해야 되는데, 그지? 내용이 이해됐지? 문제 풀어보세요.